오늘 한라산 안 갈 거고요. 안녕하세요. 아언니입니다. 지금 한라산 가고 있어요. 오늘 한라산 안 갈 거고요. 한라산이 잘 보이는 어리목 옆에 어승생악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 가서 한라산을 볼 거예요. 지금 길은요,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. 역시 제주도라 여기나 와야 쌓인 눈이 보입니다. 그러면 올라가다가 또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 숨차. 아직 입구도 안 갔는데. 아, 왜 벌써 숨차? 아 이거 뭐냐? 아. 여기 제일 아래 보면 어승생악 탐방로라고 있잖아요.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. 슈 보면 이쪽도 이렇게. 그리고 저쪽 편으로 가야, 즉 다시 말해서 어린목 입구로 들어와서 오른쪽 편으로 가면 그 어리목으로 들어가는 한라산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승생악입니다. 이렇게 탐방 안내소 옆으로 가면 돼요. 이게 어승생악이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아 너무 힘들어요. 벌써부터 아직 10분 걸었나 우리? 10분도 안 돼. 와 진짜. 아니 뭐 솔직히 어리목도 이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지?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그런. 아 그래도 좀 올라오니까 이렇게 바닥에 눈이 쌓여 있네요. 아 이제 신어야 되나? 아 이제 신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일단 아이젠 절착하겠습니다. 이제 아이젠 신고 발걸음에 자신감이 붙었어요. 약간 눈이 많아졌어요. 좋다. 바위와 나무. 근데 신기하다. 뽀드득 뽀드득. 이게 약간 눈이 얼어서 소리가 좀 더 많이 나죠.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. 참 희한해. 집에 있으면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나오면 막 다 새로운 여행하고 싶은 데가 계속 생긴다?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 아주 병이야. 어디를 나오면 또 어디를 가고 싶어져. 근데 정말 집에 있으면 난 집을 너무 좋아해서 집이 좋거든. 아 이거 여행 작가가 할 소리가 아닌가? 여기 좀 매우 눈밭이네. 비록 눈꽃은 없지만 한라산 보인다. 아 오늘 근데 하늘이 너무 뿌여. 뿌였네. 저기 눈이 좀 보이는데. 뭔가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동해물과가 좀. 그치? 야 저게 윗세우름 아니야? 저 윗세우름인데. 어디가? 저 제일 위인 거. 아니야. 저 백록담이야? 그런 것도. 그건 아닌데? 윗세우름처럼 생겼는데? 야, 근데 하늘 뿌연데 되게 뭔가 환상적이야. 왜 갑자기 파라지? 너무 예뻐. 야, 저게 이렇게 사면에 눈 쌓인 거 너무 예쁘다. 너무 웃겨. 갑자기 파래져. 딱 돌자. 저기 만세동산에서 내려다봐도 오늘 예쁘겠다. 저기가 바다입니다. 믿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정상 왔어요.
짠. 그런데요, 어생생아 꼭대기에도 일본군들이 일제강점기 때 파놓은 동굴 진지가 있었습니다. 일제 동굴 진지예요. 침략 전쟁의 도구로 삼았네요. 이렇게 아래 동굴을 엄청 정교하게 파놓은 걸 알 수 있어요. 막 이래요. 아, 제주도 오름마다 파놓지 않은 곳이 없네요. 커피 한 잔 마시고요. 이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. 해발 1169m. 여기 보이는 게 백록담이고요. 자, 커피. 내려가고 있어요. 올라가는데 한 30분? 올라가서 정상에서 좀 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데는 뭐 한 20분? 야, 그리고 이건 너무 웃긴다. 몰랐다. 응. 색깔 봐. 주먹이야? 가짜 같아 막. 특이하다. 야, 무슨 용암이 흘러내린 것 같아. 살아천년 죽어천년이 주먹이야?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. 주목, 부목, 메인 앤 서브. 너무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나무, 꽃 이런 거 너무 하나도 모르고. 그래도 하늘은 기본 파래. 겨울이 가서. 응. 겨울 하늘색. 한 200칼로리 썼나 우리? 이거 있는데 여기. 그거 안 했다 진짜. 걷기 그거 하면 아 아깝다. 만보기 안 켰다.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은 산행하시기 전에 어리목입구 정거장에서 꼭 돌아가는 버스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. 보통 1시간에 한 대 정도가 오는데요. 도시에서보다 시간이 빨리 끊깁니다. 그래서 꼭 버스 확인하시고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빵언니 따라오세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